자, 이제 비교 방식부터 수익 환원법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교재가 분량이 너무 많아서 많이 버리면서 가야 돼요. 자, 일단 602쪽에 거래 사례 비교법 보십시오. 그 개념은 읽어봐야 되겠고요. 그 밑에 괄호 2번에 거래 사례 비교 방법 있죠? 삭제입니다. 괄호 2번은 삭제. 다음에 괄호 3번으로 바로 가시면 돼요. 괄호 3번에서는 동그라미 2번에서 니은을 바로 가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에 니은. 적용 방법에서 니은으로 바로 가라고요. 그 다른 거는 읽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예요. 사례 선택 기준으로 바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비준 가격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사사시 지계면. 이거는 이제 사례 가격부터 출발해서 사정 보정하고 시점 수정하고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면적 비교입니다. 자, 요 네 가지 뒤에 수정 작업을 해야 돼요. 사례 가격으로부터 사정 보정도 해야 되고 시점 수정도 해야 되고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네 얘네들을 모두 곱셈으로 합니다. 물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해야 되는 거죠. 사례가 사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사례라면 굳이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 시점 간 뭐 큰 차이가 없으면 그냥 하면 되고요. 지역 요인도 마찬가지. 앞에서 우리 그 지역 분석에서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구할 수도 있고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구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인근 지역에서 사례 구하면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 없고 유사 지역에서 사례 구하면은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 비교는 거의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사례에 어떤 이제 가격을 넣었다면 이런 수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수정 작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구할 수 없다면 그러면은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료는 애초부터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례 선택 기준이에요. 사례 선택 기준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 얘네들 지금 여기 어떤 자료를 집어넣으려면 뒤에 수정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례를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뽑을 때부터 그걸 보고 뽑으란 얘기예요. 사정 보정을 할 수 있느냐, 사정 보정 가능성을 보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시점 수정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보고 뽑으란 얘기예요. 거래가 사례가 굉장히 싸게 거래됐대요. 사정이 개입돼 있죠. 근데 얼마나 싸게 거래됐는지를 모른다면은 선택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시점 수정 가능성, 이것도 사례가 얼마에 거래됐는지 알아요. 근데 언제 거래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수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지역 요인을 비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고요. 그다음에 개별 요인을 비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다 보고 사례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특히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은 물적 유사성이라고 그래요. 물적 유사성. 물건이 비슷하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3층 점포면 사례도 3층 점포, 대상이 아파트면 사례도 아파트라야 되겠죠. 그게 이제 물적 유사성이에요. 그럼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을 위치 유사성이라고 그래요. 이 위치 유사성은 이 위치란 뜻이 지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위치요. 어떤 획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좁은 그 구체적인 그 개별 토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제가 아까 3층짜리 점포 이런 얘기 했잖아요. 3층짜리 점포. 이게 꼭 주거지역에, 상업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죠. 주거지역에도 3층짜리 점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 부동산이 주거지역에 3층 점포면 사례 부동산도 주거지역의 3층 점포가 더 비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건 비슷한 지역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상업지역의 3층 점포 말고 그런 위치 유사성이, 지역이 비슷하다면, 지역이 비슷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점 수정 가능성, 시점 유사성이에요.
두 달 전에 거래된 것도 있고요. 6개월 전에 거래된 것도 있고 1년 전에 거래된 것도 있어요. 그럼 가능한 한 언제 거래된 게 좋다는 얘기죠. 가능한 한 최근에. 예. 그게 비교 가능성이 높던 시점이 유사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 특별할 게 없고요. 이게 답니다. 사례 선택 기준에선. 그래서 뭐 특별할 거 없어요. 예, 그래서 ABCD가 예, 그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다음에 사례 자료의 정상화 있죠. 604쪽에 넘어가면은 그 사례 자료의 정상화라는 게 예, 밑에 괄호 4번에 사정 보정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사정 보정부터. 근데 지금 여기도 사정 보정 하는 것이 에, 너무 또 많아요. 분량이. 제가 하는 것만 따로 오시면 돼요. 이거 따로 안 보시고요. 여기 설명 안 보시고 그냥 사정 보정은 제가 설명 드린 거 보시면 돼요. 이 사정 보정치를 계산해요. 사정 보정치를. 이 사정 보정치가 여기에 곱하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사정 보정치, 사정 이 지역 시점 수정치, 지역인 비교치, 치 이 숫자. 이런 사정 보정치든 시점 수정치든 지역 요인 개별형 비교치든 모든 치가 예, 원칙이 사례분의 대상이에요. 분수꼴로 나타낼 때 이걸 100분의 100을 기준으로 해요. 100분의 100을 기준으로 해서 요 숫자를 바꾸느냐 요 숫자를 바꾸느냐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예, 그걸 이제 설명드리는 대로 따라와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예,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하면 실수예요. 근데 이제 원칙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예, 난이도가 얘가 제일 쉬워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사례가 금매로 인해 정상가 대비 20% 저가로. 자, 요거는 이제 얼마나 저가로 거래된지 알잖아요. 그럼 사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1억에 거래됐어요. 그러면 이 1억 거래 금액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뭘 해야 돼요? 사정 보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사정 보정하는 금액을 사정 보정하는 그 숫자를 사정 보정치라 하고 그 사정 보정이 된 상태의 금액은 정상가가 돼야 되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1억 2천.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1억 2천 써볼까요? 왜 틀렸는지. 이게 정상가잖아요. 1억 2천을 여기다 넣어볼까요? 정상가 1억 2천 대비 20% 저가. 1억 2천에 20% 얼마예요? 1억 2천에 20%는 2400 저가하면은 1억 안 나오잖아요. 신기하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1억 2천이면은 말이 안 된다고요. 1억 2천에 20%는 2,400만 원이고요. 2,400만 원 저가로 하면 1억 2천에서 2,400 정도 9,600이라야 돼요. 짝이 안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면 안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어를 찾아요. 주어. 주어가 사례가죠. 사례가. 20% 저가죠. 이것만 찾는 거예요. 사례가 어떠하다 이렇게. 사례 숫자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80분의 100 해야 돼요. 이러면은 1억 곱하기 1.25가 나옵니다. 1억 2,500만 원이 나와요. 1억 2,500이 들어가면 딱 맞아 떨어져요. 1억 2,500에 20%는 이제 2,500이 돼요. 그죠? 1억 2,500에 대비 20%면 2,500 저가가 되니까 1억 2,500에 2,500 저가는 1억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뒤에 작업, 수정 작업들이 다 이래요. 지역 요인 비교나 개별 요인 비교 모두 다 사례분의 대상이에요. 사례분의 대상. 그래서 수정할 때는 누가를 빨리 찾아요. 누가. 주어를 찾아요. 누가. 됐죠? 그렇게 수정하면은 다 맞출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연습해 볼게요. 지금 시점 수정이 다음인데 시점 수정에서는 사례분의 대상 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오히려 변동률로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를 예를 들게요.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는 이론적으로 똑같아요. 얘도 종합적 비교법이고요. 얘도 종합적 비교법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 요인 비교에서도 평점법이 있고요. 개별 요인 비교에서도 평점법이 있어요. 이렇게도 출제되기도 했고 이렇게도 출제되기도 했어요. 다 계산 문제로. 예,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럼 평점법이 뭔가 하면은 이 사례와 대상을 이렇게 비교를 할 때 가로 조건이 어떠하다. 가로 조건은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이 105다. 접근 조건은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도 100이더라. 환경 조건은 100일 때 얘가 97이더라. 행정 조건은 100일 때 얘가 100이더라. 획지 조건은 100일 때 얘가 103이더라. 기타 조건 얘가 100일 때 100이더라. 항목을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각각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평점법이에요. 그럼 사례분의 대상하면 어떻게 돼요? 100분의 105죠. 100분의 105인데 이제 1.05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거는 할 필요 없죠. 100분의 97 하면은 100분의 0.97 이렇게 되고요. 100분의 100 할 필요 없고요. 1.03이 되겠죠. 이거는 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서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곱하면은 이제 평점법에 의한 요인 비교치가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는 거를 상승식이라 그래요. 아까 비율 수정이라고도 했잖아요. 비율 수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상승식 수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곱한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곱한다. 서로 곱해서 수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는 계산기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개별 요인 비교치를 구하면 이렇게 한다고요. 개별 요인 비교치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1.05 곱하기 0.97 곱하기 1.03 해서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 찾아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계산기가 필요한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게 지금 사례를 계속 다 100으로 기준 잡잖아요. 보통 거의 그렇거든요. 거의 사례를 100으로 기준 잡기 때문에 굳이 이걸 따로 쓸 필요 없이 격차 내역만 줄 수도 있어요. 격차 내역만 주면은 여기가 5 플러스 5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플러스 3 이렇게만 줘요. 그럼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렇게 써야 되고요. 이거 보고 이렇게 써야 돼요. 아셨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 문제도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원래는 계산 문제가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은 작년에는 제가 맞췄거든요. 이거 원가법에서 맞췄어요. 제가 아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는 틀렸지만 원가법에서 계산 아까 그 뭐냐 적재감 제자들 원가에서 감가 수정하는 거 있잖아요. 정액법. 거기서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덩달아 연습하면서 거기서 둘 다 계산, 제조달 원가도 계산 문제로 나오고 정액법도 계산 계산 문제로 나와서 두 개 다 맞추게 된 효과가 돼 버렸어요. 예, 근데 이제 원래는 이쪽이 갈 가는 이쪽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교재에서는 뭐 좀 이렇게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자면은 638쪽에서처럼 그런 식으로 물어요. 또는 640쪽처럼 그러니까 640쪽을 가보세요. 640쪽 640쪽에 표 있죠. 그 표가 이제 평점법 표예요. 평점법 그런 식으로 하거나 다시 한 장 아까 638쪽에 가면은 그 638쪽 17번에 보기에 첫 번째 문장 있죠.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적으로 10% 우세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종합적 비교법이에요. 17번에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여기서는 이거예요. 17번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17번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대상이 사례보다
예를 들어 5% 우세다 이런 식으로. 예? 종합적으로란 말은 없지만 종합적으로 5% 우세 또는 10% 우세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여기 야 여기도 대상이네요. 대상이 우세죠. 그 우리 17번에서는 거기 17번에서는 대상이 10% 우세죠. 그때는 요게 이 대상 숫자를 올려서 100분에 110 하면 되고요. 그 17번 문제는 제가 지금 여기 쓴 거는 요거는 100분에 105 하면 되죠. 요렇게 대상이 우세면은 숫자를 키우고 대상이 열세면은 대상 숫자를 낮추고 됐죠? 이게 종합적 비교법이에요. 평점법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나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 문제 할 때 필요한 것들이고 이런 게 이론적으로는 얘가 더 객관적이에요. 얘가 더 객관적이에요. 평점법이 더 객관적이죠. 이게 더 주관적입니다. 대신 이게 더 간편하죠. 이거는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면 하기가 쉽지 않죠. 이건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햇병 아래 감정평가상 하기는 어려워요. 햇병 아래 감정평가상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됐나요? 거기에다가 이론적으로 지금 여기에 획지라는 게 있죠. 그죠? 획지라는 항목이 없으면은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획지라는 항목이 있죠. 있으면 개별 요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1번 가로 조건, 2번 접근 조건, 3번 환경 조건, 4번 행정 조건, 5번 획지 조건 해놓고 다음 중 지역 요인 비교 항목이 아닌 것은 얘는 개별 요인 비교할 때만 들어간다고요. 다른 것들은 지역 요인 비교할 때도 들어가고 개별 요인 비교할 때도 들어가고 아시겠죠? 획지라는 거는 그 앞에 우리 필지 획지 했잖아요. 같은 가격 수준의 1단의 토지라고 그거는 개별 부동산을 보는 거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그 획지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개별 요인 비교 없으면 지역 요인 비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또 다시 앞으로 가셔서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607쪽에 지역 요인 비교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 비교법, 평점법 이렇게 했죠. 근데 평점법 중에서 저는 상승식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총화식은 삭제하세요. 총화식은 삭제하고 너무 많아 지금 할게 이렇게 하면은 넘어가시면 608쪽에 가보세요. 608쪽에 가시면은 그게 바로 평점법이죠. 거기에는 뭐만 줬어요? 격차 내역만 줬죠. 그죠? 그 격차 내역 가지고 맨 위에는 마이너스 2로 되어 있는 거는 0.98 이렇게 해야 될 거고요.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1.03 이렇게 해야 될 거고요. 됐죠? 됐죠? 근데 그 비교 항목에 획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뭘 묻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 요인 비교를 묻고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근데 개별 요인 비교는 이론적으로 똑같아요. 609쪽에 개별 요인 비교 있죠? 이론적으로 똑같아서 더 이상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점 수정이에요. 이제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똑같고요. 다 이거 사례분의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정 보정이나 얘네들은 이제 시점 수정인데 이 시점 수정도 이론적으로는 다 원칙적으로는 다 사례분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변동율법이 있어서 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닌데 시점 수정은 606쪽에 있나요? 606쪽에 시점 수정 있죠. 거기서 이제 시점 수정 방법에 지수법과 변동률법이 있죠. 변동률 적용법. 시점 수정. 요거는 지수법이 있고요. 변동률 적용법이 있어요. 변동률. 지수법은 이렇게 지수를 줘요. 거래 시점 지수. 100. 기준 시점 지수. 105. 자 이렇게 하면은 언제가 과거고 언제가 현재예요. 이제 시간에 먼저고 언제가 나중이에요.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가격이 올랐단 얘기예요 내렸단 얘기예요. 올랐단 얘기죠. 그러면 숫자를 만들 때 1보다 큰 수를 만들어요 작은 수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굳이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시점 수정치를
거래 시점 지수분해, 기준 시점 지수 이렇게 보통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굳이 안 외워도 언제가 과거고 언제가 현재라는 거 알면 그잖아요. 그동안에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만 보면 이게 1보다 큰 수, 이걸 몰라도요. 1보다 큰 수를 만들어야 될지 1보다 작은 수를 만들어야 될지는 알 수 있잖아요. 1보다 큰 수 만들려면 100이 분모로 가야 되고 이게 분자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97로 나와 있다면은, 이게 이거 노란 걸로 쓸까요? 97로 나와 있다면은 97 거래 시점 지수가 100인데 기준 시점 지수가 97이라는 얘기는 이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100분의 97 하면 되는 거고. 됐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변동률법은 문제에서 변동률을 5% 이렇게 줘요. 이러면 나는 1 플러스 0.05 이렇게 하면 이게 시점 수정치예요. 여기서는 1 플러스가 항상 있다는 거죠. 우리 앞에 할증 할인할 때 항상 1 플러스가 있잖아요. 변동률만 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어차피 1.05가 나와야 돼요. 됐나요? 예,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주면은 1 마이너스 0.03 이렇게 하면 어차피 0.97이 되죠. 1.05가 되고 이렇게 시점 수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변동률법이나 또는 지수법 이렇게 됐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더 복잡한 거는 말씀 안 드린 거예요. 더 복잡한 게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저기 눈빛이 여기서 더 복잡한 게 있다는 얘기인가. 예, 그런 눈빛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여드린 거예요. 지금 감정평가 들어오면서 가격 재원 쪽에서도 많이 줄여드렸고요. 상당히 많이 줄여드린 겁니다. 다음에 그 611쪽 가면 공시지가 기준법 있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그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공식을 보세요. 공식. 공식을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 곱하기 시점 수정 바로 나와 있죠. 사정 보정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특징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에는 사정 보정이 없다. 이게 특징이다. 왜 없을까? 이미 정부가 발표할 당시에 사정을 다 보정한 상태로 발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건 됐습니다. 나중에. 자, 이제 넘어가셔서 수익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수익 방식. 수익 방식에서는 일단 개념은 봐야 되겠고요. 이론적 성립 근거는 안 봐도 됩니다. 삭제. 네, 삭제고요. 순수익은 그 의 정도만 보시고요. 의. 그리고 넘어가면은 종류는 보지 마시고요. 요건만 보시면 돼요. 요건. 그러니까 의와 요건만 보면 돼요. 됐나요? 사실은 여기서는 별로 볼 게 없네요. 제가 필기해 드리는 게 낫겠네. 뭐 한 두 장 정도를 거의 안 봐도 되겠네요. 두 장 정도를 안 보고 제가 노트 필기하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너무 봐야 될 게 많아요. 그렇게 일일이 다 보면. 자, 이 수익 환원법은 수익 가격을 계산하는 겁니다. 앞에서 아까 수익 환원법 말씀을 드릴 때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 앞으로 벌 수 있는 뭐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벌 수 있는 수익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 가격을 계산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수익 가격을 계산할 때 순수익 또는 순영업소득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요거를 뭘로 나누는 거요? 환원율로 나누는 거죠. 자, 여러분들 환원율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디서? 투자론에서. 오우, 훌륭한데. 지난번에 10번 쓰기 숙제 냈던 거 기억나세요?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앞에서 종합환원율 공부했었잖아요. 10번 쓰기 종합환원율 공식이 뭐였어요? 오우, 훌륭합니다. 오우, 베리굿입니다. 저기 문만 나가도 다 까먹는 사람들이
두 달이 한 달이 지났는데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거는 오로지 숙제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여러 길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합이라는 단어는 생략할 수 있어요. 환원율이 중요하지. 자, 근데 이 총투자익이라는 게 뭔지, 제가 이거 수업할 때 총투자익을 10억짜리 건물 했죠. 원룸주택 10억짜리. 그 10억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매물로 나와 있는 걸 10억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총 10억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생각을 잘 못해요. 이게 가격이라는 걸 잘 못해. 이 총투자익이 가격하고 항상 같아요. 같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바꿔보자고요. 환원율하고 이 자리하고 바꿔봐요. 가격은? 환원율 분해. 있죠? 맞죠? 그렇게 나온 거예요. 대신 이게 무슨 가격이라는 거예요? 수익을 보고 판단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앞에 환원율 공식에서 자리 바꾸는 거예요, 지금. 공식은 그렇습니다.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제 환원율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환원율의 성격에 대해서. 물론 앞에서도 지금 투자론에서도 환원율 하면서 어림셈법에서 했었잖아요. 어림셈법에 뭐 한 가지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정확하게 이제 환원율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환원율에 대해서 80-90% 출제되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땅을 1억짜리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키울까? 2억짜리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어주세요. 저는 땅밖에 없어요. 건물을 3억 들여서 지어서 우리 임대사업 하자고요. 건물 주인은 여러분이고 토지 주인은 저입니다. 건물을 3억 들여서 짓자고요. 됐나요? 자, 근데 요 건물은 20년 후에 20년 하면 좀 10년이라 20년 좀 간단하게 10년 후에 잔가가 0이 돼요. 10년 후에 잔가가 0이 돼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런 건물을 짓는 거예요. 요런 건물을 지어서 이제 임대 사업을 하자고요. 그래서요, 임대 사업을 하는데 그럼 이제 임대료 수입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면은 이것저것 이제 경비 같은 거 다 떼고 순수히 나한테 우리한테 떨어지는 그런 금액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금액을 계산을 해봤더니만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은, 아, 요거 좀 생각 좀 해야 되겠네. 5,500만 원이요. 5,500만 원. 이게 이제 앞으로 10년간 발생할 것 같아요. 매년 5,500만 원씩 10년간 발생할 것이 예상이 돼요. 앞으로 10년간. 됐어요? 자, 요렇게. 그러면 지금 이것저것 경비는 다 뗐죠. 비용으로 지출되는 경비는 다 떼고 5,500만 원이면, 자, 이걸 이제 우리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괜히 숫자 복잡한 거 했네. 3억과 2억이니까 몇 대 몇으로 나눠요? 2대 3으로. 그러면 4대 6이죠. 40%, 60%. 그러면 저한테는 2,200만 원이 오고 여러분한테는 3,3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맞죠? 정말 의심 없이 얘입니까? 건물 주인은 여러분이라고 했고 땅 주인은 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5,500을 2,200, 3,300 이렇게 나눠 가지면 10년간 계속 가져가면은 10년간, 이거 10년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어디, 어떻게 할 건데, 이거는? 바보 아니야, 이거?
맞죠? 이러면 안 되죠. 그냥 3대 2로 투자했다고 해서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은 몸 버리면서 돈 버는 거고, 저는 버리는 몸이 없어요. 땅은 그대로 있으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몸 버리는 대가부터 내놔라. 1년에 얼마씩? 예, 10년에 잠깐 정리해. 몸 버리는 대가부터 내놔라. 얼마요? 3천. 3천만 원 내놓고 시작해, 내놓고. 됐죠? 남은 얼마를? 이거를 이제 4대 6으로 나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4대 6으로. 됐나요? 이걸 40% 하면은 저한테는 1000만 원, 여러분은 1500, 여러분 돈을 더 냈으니 이거 이렇게 해서 1500, 저는 1000,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래야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여러분 총 얼마를 가져가는 거예요? 4500을 가져가고 저는 1000을 가져오는 거라고요. 자, 요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물 귀속 순수익이라고 그래요. 건물 귀속 순수익은 4,500이고 토지 귀속 순수익은 1,000입니다. 이래도요. 이래도 보세요. 자, 이거를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 투자했어요? 3억에 4,500이면은 몇 프로인가 이게? 15%죠. 15%. 3억에 4,500은 15%죠. 15%. 저는 지금 2억에 1,000이죠. 몇 프로예요? 20%요? 2억에 1,000이잖아요. 5%죠. 5%. 굉장히 억울할 것 같죠, 제가. 근데요, 따지고 보면은 이 4,500을 지금 3,000은 뭐였어? 이게 원금 회수하는 거였죠. 나머지 1,500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가서 15% 번다 자랑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다 수익률이 아니라고. 이게 수익이, 이게 3억에 1,500, 요거는 5%거든요, 이게. 요게 5%고 요게 10%예요. 3억에 3,000이니까. 요렇게 15%를 이렇게 쪼개야 된다고. 근데 저는 이 1,000만 원이 다 버는 거죠. 회수는 없어도 되죠. 몸 버리는 게 없죠. 왜 몸 버리는 게 없어요? 토지는? 무슨 성질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영속성. 영속성 때문에 회수율이 0이라고요. 됐나요? 예, 이게 이제 앞에 가면은 부동산 특성의 파생현상에 나온다고. 예, 부동산 특성.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특성의 파생현상은 따로 공부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 부동산 특성의 파생현상에 보면은 동그라미 4번에 있네. 70페이지 4번에. 70페이지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토지의 수익 등의 유용성은 영속적이고 건물은 반영속적이다. 그래서 수익하는 방법 중 토지는 직접법, 건물은 직선법을 적용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렇게 이게 직선법이 요거예요. 요거. 근데 직선법 그것보다는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토지의 경우에는 회수율이 몇이에요? 야, 요거를 회수율이라 그래요. 요걸 회수율. 요거를 수익률이라 그래요. 요 합한 거를 환원율이라 그런다. 이걸 환원율이라 한다고요. 이걸 환원율. 자, 여기서는 누구 환원율이에요? 건물 환원율이에요. 건물 환원율. 여기서는 토지 환원율이에요. 얘는. 자, 이 환원율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토지 가격분의 토지 순수익이겠죠? 가격분의 순수익 했다고, 여기. 가격분의 순수익. 토지 환원율이니까 토지 가격분의 토지 순수익 했다고요. 여기는 건물 환원율이니까 건물 가격 3억분의 건물 가격 중간의 공식이요. 건물 가격분의 건물 순영업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 환원율이 나온 거예요. 됐죠? 근데 여기 회수율이 0이라고, 여기. 토지는 회수율이 0이죠? 이렇게 해서 수익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수익 방식 중 직접법이라고 해요. 수익 방식 중 직접법. 그래서 이게 영속성과 관련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직접법은 앞에서 제가 직접법 간접법 할 때 그 직접법은 달라요. 앞에서는 제가 직접법 간접법 할 때는 간접법은 사례 부동산 자료를 활용하는 거고 직접법은 대상 부동산의 자료를 활용하는 거다 했어요. 근데 수익 방식 직접법 할 때는 회수율이 0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내용이 앞에 있기 때문에 토지의 특성의 파생 현상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이제 정리요. 정리는 환원율은 뭐와 뭐의 합으로 되어 있다? 수익률과 회수율의 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토지의 경우에는 회수율이 제로이기 때문에 환원율과 뭐가 같다? 환원율과 수익률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원율은 정확한 수익률이다, 어림잡은 수익률이다? 환원율은 정확한 수익률이다, 어림잡은 수익률이다? 정확한 수익률이 15%예요? 정확하게 15% 버는 거예요? 정확한 수익률은 이거잖아요. 이게 정확한 수익률이지. 이거는 어림잡은 수익률이라고요. 그래서 어림셈법에서 했잖아요. 어림셈법에서. 어림셈법에서 했잖아요. 이거. 왜 제가 어림잡은 수익률이라고 했는가 하면 뒤에 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버는 게 아니거든. 이건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정확한 수익률이 아니다. 대체로 환율이 커질수록 아마 버는 것도 많아질 거다라고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이건 정확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크면 클수록 좋긴 하지만 됐나요? 얘가 커질 수가 있거든. 얘가 커지면 얘는 사실상 큰 게 아니거든요. 그죠? 정확한 수익률은 요놈이고 얘는 어림잡은 수익률이에요. 됐죠? 예, 환원율은 뭐와 뭐의 합으로 되어 있다? 수익률과 회수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구한다? 가격분의 순영업소득, 총투자액순영업소득. 이렇게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됐죠? 자, 지금 그거에다가 자, 이제 환원율 산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예, 순수익에 대해서는 좀 예, 중요도가 낮은데 제가 아까 순수익은 따로 말씀드린다 그랬죠. 우리 교재에 있는 순수익은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순수익은 뭐 봐봐야 요건밖에 없어요. 요건. 616쪽의 요건. 자, 이 순수익은 특별하게 말할 게 없고요. 순수익은 총수익 빼기 총비용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가유 순전후 할 때 요 순영업소득 있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든 이렇게 계산하든 관계없어요. 그리고 이 순수익은 과거 순수익이라고 하면은 안 되고요. 장래 예상 순수익이라고 해야 돼요. 수익하는 법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부동산 가치에 딱 맞아떨어지는 방법이에요. 부동산 가치에 딱 맞아떨어지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장래 기대 편익의 현재값이죠. 부동산 가치 효용이 지속기간이 긴 물건은 앞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보고 가치를 판단해야 돼요. 근데 거래사례 비교법은 단점이 과거를 보는 거, 과거. 지나간 과거에 이러이러했는 걸 보고 지금 평가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그러했다고 앞으로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수익이 많았어도 앞으로는 수익이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할 수익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이 수익하는 법이 가장 이론적으로 적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상되는 순수익을 계산해야 되지 이걸 계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요건밖에 볼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 요건만 보면 616쪽에 요건을 읽기는 읽는데 이제 외울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 통상적인 이용 능력과 이용 방법에 의한 이런 말 있잖아요. 계속적, 규칙적, 안전, 확실, 합리적, 합법적 이 키워드만 체크하는 거예요. 표준적, 객관적 이런 말이 왜 들어가는가 하면 자, 이런 예상되는 순수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예상되는 순수익을 어쩌다가 발생하는 그런 순수익을 포함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2002년도 우리 월드컵 했죠. 월드컵 할 때 5월, 6월 달 두 달 동안 치킨집에 1년 매출 다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 그 해의 매출은 다른 해의 매출보다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해의 매출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앞으로 10년간 이렇게 발생한다 이러면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발생하는 수익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표준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 합법적이고 안전, 확실하게 계속적, 규칙적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정하게 발생하는 순수익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다음에 이제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예, 어디로 가는 건 바로 환원율로 가면 돼요. 예, 환원율로 가는데 그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가면 돼요. 예, 직행하면 돼요. 직행. 그 환원율 괄호 4번에 가시면은 예, 그 이제 동그라미 1번 예, 기억의 뜻은 이제 알아두시고요. 예, 환원율이란 대상 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적인 순수익과 부동산 가격의 비율입니다. 가격분의 순수익이죠. 순수익을 자본 환원해서 수익가액을 구하는 경우 적용되면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낸다. 수익성을 나타내긴 하지만 정확한 수익률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니은에 있는 투자에 대한 일종의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죠. 니은의 둘째 줄에. 그렇지만 그건 정확한 수익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귿은 삭제해도 되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도 삭제하고요. 됐나요? 예,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전부 다, 아, 이거는 다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예, 요약집 드리면 요약집에 정리 잘 되어 있으니까 다 보지 마세요. 620쪽에 가면 이제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여기서부터입니다. 결국은 이런 성격하고요. 예, 순수익에 대한 이런 정도 정리하고요. 바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면 돼요. 예,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은 앞에서 감가수정 방법 했잖아요. 내관분심 했죠. 그 내관분심과 마찬가지로 섞어놓고 다음 중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고요. 또 환원율에 대해서는 아이고 지워버린 환원율은 수익률 더하기 뭐예요? 회수율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요 괄호 속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여기 괄호 속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여기 괄호 속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이게 딱 우리 수준이에요. 딱 우리 수준. 맞출 수 있는. 이렇게도 묻는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그러니까 이렇게도 묻기 때문에 아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예, 가벼운 공식 정도까지는 예,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예, 환원율 산정 방법에 시조투엘브 이렇게 하는 시조투엘브 시는 시장 추출법이고요. 조는 조성법 또는 요소구성법 그래요. 시조투엘브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2007년인가 8년인가 여학생이 휴학하고 시험을 봤는데 감정평가 수업 때마다 빠져가지고요. 공교롭게 이 2월 달에도 빠지고 4월 달에도 빠지고 하니까 6월 달에는 아예 안 들어오고요. 지가 스스로. 8월 달에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시험 전날 제가 학원에 찾아갔는데 내일이 일요일이면 오늘 찾아간 거예요. 혹시 모르는 것이 물으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감정평가 수업을 하나도 안 들었대요. 시험 전날 뭐가 나올지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숨을 쉬면서 그래 시조 투엘브나 알고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음날 나온 거예요. 두 개를 알려줬어요. 그때 시조 투엘브나 알고 가라. 또 하나는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두 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대로 예. 그렇게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도. 그러니까 하루 전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도 나오니까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정도는. 근데 이제 여기 투자결합법이고요. 다음에 엘루드법이고요. 엘루드란 사람이 고안한 방법이고요. 부채감당법이에요. 근데 요놈하고 요놈이 출제하고 싶은 욕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일단 앞에서 시장추출법 감가 수정에서도 했었죠. 시장 추출법에서 점 제가 점 많이 찍었잖아요. 점. 이거는 매매 사례로부터 감가 수정을 하는 거였고요. 이거는 매매 사례로부터 이 시장 추출이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매매 사례로부터 뭐를 구하는 거예요?
환원율을 구하는 이유. 사례 가격분에 사례 순수익 하는 거예요. 결국 가격분의 순수익 이 공식 이용하는 거예요. 사례 환원율을 구해서 대상 부동산한테 갖다 적용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일단 나중에 하고요.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니까 투자 결합법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결합하는 게 있고요. 금융적인 측면에서 결합하는 게 있어요. 물리적인 측면에서 결합하라는 얘기는 토지 건물로 결합하라는 얘기예요.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예, 금융적인 측면에서 결합하라는 얘기는 내 돈, 남의 돈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 돈, 남의 돈. 그러니까 토지 건물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토건건 이렇게 외우고요. 예, 이거는 내 돈, 남의 돈, 이거는 지분, 저당 이렇게 지지저저 이렇게 돼요. 지분과 저당 이렇게요. 자, 안 어렵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가중평균 배우셨죠? 기대수익률 계산할 때 가중평균 했잖아요. 곱해서 더하는 거였죠. 맞나요? 가중치라는 게 있죠. 가중치. 확률을 가중치로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0.4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0.6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얼마짜리 토지를 댄다 그랬어요. 2억짜리. 여러분은 3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고 저는 토지를 갖고 있죠. 저의 환원율이 얼마였죠? 저의 환원율은 5%였죠. 여러분 환원율은 15%였나요? 자, 전체 환원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종합환원율이라고 해요. 종합환원율. 종합환원율은 전체 5억이잖아요 지금. 맞나요? 아까 5억분의 5,500이었나요? 5억분의 5,500은 11%인가요? 이게 종합환원율이죠. 맞나요? 여기서는 이렇게 했죠. 여기서는 이렇게 종합환원율 구했잖아요. 그냥 전체 가격분의 전체 순수익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 아까 제가 40% 됐고요. 여러분이 60% 됐고요. 저의 환원율은 5%죠. 여러분 환원율은 15%죠.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맞나요? 여기 몇 프로 나와요? 6, 5, 30, 6, 1은 9. 9%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종합하는 일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가중평균 하든 나오죠. 똑 떨어지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수학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종합하는 일을 구할 수 있다고요. 토토건건 결합시켜서 토지와 건물을 결합시켜서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좀 복잡한 숫자를 한 거예요. 사실은 요거 설명하려고 똑 떨어지게 돼 있다고. 이렇게 물리적 투자 결합해도 되고 전체를 한꺼번에 해도 되고. 다음에 지지저저 하면은 내 돈 남의 돈이죠. 내 돈 비율이 30%면 남의 돈은 70%가 되겠죠. 그럼 이게 지분 환원율이 돼요. 이걸 또 가중평균이에요. 이것도 이거 가중평균이었는 것처럼 이게 가중치가 되고 이게 지분 환원율이고 이거는 저당 환원율이 되겠죠. 그죠? 네, 지분 환원율 자리에 지분 배당률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밴드에다가 지분 배당률 하면서 괄호 속에 지분 환원율 이렇게 써서 문제를 냈던 거예요. 저당 상수하면서도 저당 환원율 썼어요. 이 저당 환원율 자리에 저당 상수를 쓴다고요. 저당 환원율 자리에 저당 상수를 쓰고 지분 환원율 자리에는 지분 배당률을 쓴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곱하기 여기는 예를 들어 7%다 그러면 0.07, 여기 6%다 그러면 0.06 이렇게 하면은 가중평균에서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372 21 0.021에다가 더하기 672 42 0.042 더하면은 0.063 6.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에요. 결합시킨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중평균한 거예요. 가중평균. 이것도 가중평균이고. 자, 근데 이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얘네들은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설명이 더 필요하고요. 부채감당법은 환원율을
부채 감당률을 이용하는 겁니다. 부채 감당률 앞에서 했잖아요.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클수록 좋죠. 누가 감당한다 그랬어요?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환원율을 구할 때 부채 감당률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부채 감당법이기 때문에.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예요. 여기 지금 저당 비율이 70%, 이 저당 비율이 대부 비율과 같은 거예요. 이게 지지저저 했죠.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네, 지지저저의 저저하고 부저저의 저저가 같은 저저예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안 어렵다고요. 이것도 저당 비율 저당 상수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하는 이유가 토토건건은 토지 건물이니까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지지저는 지분과 저당이니까 지지저저인데 부채 감당법은 부채 감당률이 들어가야 되니까 부저저 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이게 그나마 이게 조금 더 이 중요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예, 요거는 이제 계산을 위한 공식이고요. 이론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말씀드릴 거 없어요. 얘는 토지 수익 창출 능력과 건물 수익 창출 능력이 다르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같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여러분은 얼마 가져갔어요? 4,500 가져갔고 저는 1,000밖에 안 가져갔죠. 물론 제가 된 돈은 2억밖에 안 되고 여러분 3억 됐지만 그걸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뭐까지 가져가야 되니까 원금 회수하는 것까지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익 창출 능력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수익과 건물 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는 가정하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같으면 굳이 구분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다르니까 구분하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부채 감당법은 부채 감당률, 이건 누가 중요시하는 지표일까요? 돈 빌린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이. 저당 비율, 이것도 빌려주는 사람이. 저당 상수, 이것도 빌려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이 중요시하는 그런 지표로만 돼 있죠. 그래서 얘는 지나치게 저당 투자자 입장에 치우쳐져 있어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예,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엄청 쉬워요, 이 숫자들이. 부채 감당률, 저당 비율, 저당성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간편한데 이런 단점이 있고, 만약에 저당 비율이 0이라면 뭘 뜻할까요? 저당 비율이 0이라는 게 뭘 뜻할까요?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했다는 뜻이죠. 그럼 환원율이 뭐가 돼요? 환원율이 0이 되죠. 환원율이 0이 되면은 환원율분의 순수익, 순영업소득에서 가격을 구하잖아요. 자, 건물 순영업소득이 이것저것 다 떼고 나니까 10원밖에 안 남아요. 10원, 단돈 10원. 근데 환원율이 0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무한대, 무한대. 수학에서 분모가 0인 건 무한대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0.1분의 10원이면 100원이거든요. 0.01분의 10원이면 1000이고요. 0.001분의 10원이면 만원이고요. 아직 0 쓰려면 멀었거든요. 예? 아직 0 쓰려면 멀었어요. 예? 100만원 언제까지 갈까요? 아직도 0 멀었습니다. 무한대지 무한대. 0 쓰려면 멀었다고. 수학에서 분모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단돈 10원밖에 안 되는 건물이 무한대 가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 저당 투자자 입장에 치우쳐져 있어서 돈 안 빌리면은 가치가 무한대라고 나오는 거예요. 돈 안 빌리면 반드시 돈을 빌려야 돼요. 어느 정도. 너무 적게 빌려도 안 돼. 어느 정도 빌려야 돼요. 그래야만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단점이 있다고. 지나치게 저당 투자자 입장에 치우쳐져 있다고요. 됐나요? 예, 일단 오늘은 요 세 가지는
물리적, 금융적 요거까지, 요거 시장 추출법까지. 요거는 예, 요거는 예, 여러분들이 요거는 여러분이 읽어 보시되 엘루드는 세 가지만 봐요. 더 많이 보지 마시고요. 623쪽에 다른 건 보지 마시고 623쪽에 매 기간 동안에 현금 수지하는 맨 위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1번이고요. 보유 기간 동안에 부동산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 요게 2번이고요. 보유 기간 동안에 지분 형성분, 요게 3번이요. 요 세 가지를 보고서 환원 이율을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그 밑에 공식이에요. 근데 그 밑에 공식 이런 건 몰라도 된다고요. 아셨죠? 예, 여기서는 공식 아는 게 너무 네, 벅차요. 됐죠? 금융적 투자 결합법에서도 그 여러분들 이 그 적용해서 뭐 캐즈딘, 로스 뭐 이런 말 나오죠. 이런 사람 이름 알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사람 이름 알 필요 없고요. 지지저저 이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지분 환원율 자리에 지분 배당률 쓰고 저당 환원율 자리에 저당 상수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로스라는 사람 이론은 이론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캐즈딘이 더 나은 거예요. 그 이자율 들어가면 안 돼요. 지분 배당률 들어가고 저당 상수 들어가야 돼요. 됐죠? 우리는 거기까지는 들어갈 필요 없어요. 학자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더 뒤로는 볼 필요 없습니다. 더 뒤로는 제가 설명 드릴 때만 보면 되고 여러분은 따로 볼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거기까지입니다. 623페이지까지예요. 뒤로는 더 이상 그 문제풀이 말고는 더 보려고 할 필요 없다고요. 아셨죠? 요렇게요. 어렵습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마쳤는데 다음 순환은 좀 이렇게 뭐 이거보다는 요약집 있죠. 요약집이 조금은 설명을 풍부하게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걸 위주로 할 거니까 너무 많아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 요약집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할 거니까요. 훨씬 나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좀 풀 거예요. 문제를 좀 풀 거니까 여러분도 대신 그 뭐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조금씩은 풀어보세요. 이거 집에 두시더라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여기 문제는 있잖아요. 문제는 좀 풀어보시라고요. 아시겠죠? 진도 나가면서. 아셨죠? 예, 애쓰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